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호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나는 박물관 간다는 책을 이제 했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박물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올라온 설명들과 신선문화라는 설명들. 신선문화 그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보슬보슬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건 신선문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신선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겠다, 이상적인 세상을 이 땅에 펼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건국 이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예세 이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신선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잘 아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파라다이스 혹은 이상향,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원경, 무릉도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뭐냐면 모두가 행복하고 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파라다이스, 어떤 지상이라고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들이 우리 문화유산들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몇 백년 된 문화가 아니라 꽤 오래전, 5천년, 반만년을 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볼 인물은 고키 여화도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키 여화도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고키가 어떤 그리신지 잘 아실 겁니다. 세계를 그리신 분이시죠. 세계를 처음 그리신 분이시고 왜 고키라는 게 중요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고키라는 분이 그리신 팔괘에서 제일 중요한 권곤 감리 네 괴를 빼서 태극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고키 팔괘라고 하는 태극기라는 분이 처음 그렸었던 말하자면 동양 철학의 정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전부 다 스마트폰들 갖고 있어요. 이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 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면 0과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신호를 가지고 이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이 0과 1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신호를 옛날 사람들, 우리 평국이시께서는 배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포와 음포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고 이것을 후대, 물론 라이프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배워갖고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전자계산기, 계산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고 발전되고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컴퓨터의 어떤 그런 원리에 기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응수종 태호복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땅히 모든 문명이 조종 그 뿌리 최고의 할아버지 최고의 어르신 태호복기시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태호복기시가 한국 사람의 선조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상은 원래 배다시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연배들이 다 위에 계셔서 잘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배달의 기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국방부 홍보 영상 같은 거였는데 그때 배달의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배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누구나 갖고 있었어요. 반만년 역사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배달이란 말을 썼는데 배달이라고 하는 시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께서 다스리시던 시기를 배달이라고 합니다. 배달 시기에 여러분의 환웅이 계셨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환웅이신 태후이 환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막내 아드님이셨던 분이 태호복기시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무사로 잘 아시는 풍백 무사 문사 이야기하는 무사 역할로 그 나라의 어떤 관료로서 다스리시던 분이셨고 이러한 분이 팔괘를 만드셨고 그 팔괘를 수천 년 들고 오다가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에 그 대한제국 지금에서
권군 감리란 네 괴를 빼서 태극기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좀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들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이렇게 중앙아시아만의 아스타나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고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분에서 발견된 일종의 이제 그림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발견됐냐면 저기 천장 쪽에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저렇게 그림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이 있었고 이 그림은 이제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 한 분은 오키시, 한 분은 여와시라고 합니다. 오키시와 여와시를 두고선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오키고 어느 분이 여와일까요? 오른쪽이 오키. 예, 예. 얼굴에 연지본 뒤를 계신 분이 여와시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복귀시겠죠. 얼굴에 수염이 나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뱀의 형상으로 하체를 그렸어요. 그리고 상체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위에는 해와 그다음에 아마 달로 추정이 됩니다. 1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별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현대 천문학적인 용어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고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좀생이별로 표현하는 그런 별이 그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별이 그려져 있고 손에 들고 있는 두 개의 도구 보이시죠? 하나는 기역자고요. 하나는 쪽가위처럼 생겼는데 콤파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네모를 그리는 그리고 한쪽은 원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천원지방 사상을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한족들이 특히 중국 한족들이 많이 하는 어떤 습성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조상은 사람으로 그리고 동이족의 조상은 이렇게 그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섞어놓은 형태로 이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태오부키시는 그다음 여와시는 이렇게 뱀의 형상으로 그렸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우천왕은 그 괴수의 형태로 그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주강씨 희조이시죠. 그 신농씨는 소뿔 머리를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러한 전통이 단순히 이제 이 동아시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쭉 연결이 돼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스타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복희 여화도가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복희와 여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상 박물관 이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 중앙아시아 이 전시관에서만 이 복희 여화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복희 씨가 그냥 이런 어떤 신화 속의 이런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희 씨가 어떤 분이셨냐면은 우사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복희 씨가 이제 발견한 하나의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는 하도라고 하는데요. 하도라고 하는 것을 천하, 하늘 천자에다 하천 하자를 쓰는 천하라고 하는 강에서 이렇게 용마, 용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용의 형상 혹은 용처럼 생긴 말이 그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세상을 참 이롭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잘 살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늘에 천재를 쭉 올렸습니다. 그 천재를 올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도라고 하는 그림을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갖고 연구하다가 어떤 그 현상을 보냐면 이 태양이 이렇게 쭉 떠갖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을 그 해를 따라서 용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선 힌트를 얻으셔서 그렸던 것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복희팔괴라는 그 괴상을 처음 그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괴를 그렸는데 팔괴를 그렸는데 그럼 괴가 어떤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갖다가 아주 쉬운 도표로 만든 거죠. 근데 이 도표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국어를 하든 내가 한국어를 하든 누구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호 음과 양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부호 한번 길게 그으면 양, 점 두 개 찍으면 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언어와 풍습과 지리와 어떤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 도표를 괴를 이제 그리신 거고 그것을 딱 단순히 음양 두 개 딱 그리신 것이 아니라 잘 알듯이 팔괴라고 하는 것을 그리셔서 어떤 정립을 하신 거죠. 전체적인 개념을. 그래서 그것이 이 동양의 역사 속에서 쭉 전해지면서 하나의 이제 문명을 이루는 큰 바탕이 됐던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컴퓨터나 혹은 이 스마트폰의 어떤 그 뿌리에도 이 테오보키시의 어떤 업적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세 이와 광명 이세라고 하는 이 거기서 그 이라는 글자는 다스릴 이자거든요. 근데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에는 뭐가 이렇게 안에 내재되어 있냐면 어떤 자연의 원리, 이법 그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신성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 다 평화롭고 낙원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이법이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깨닫고 그것이 사회 인용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사회 과학, 자연 과학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광명이세 제세이와의 이념을 처음으로 우리 역사 기록 속에서 실천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문화 영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테오부키시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여기 SC 상생방송의 태어복기 다큐를 또 기획하시고 거기 갔다 오시고 또 복귀 전문가께서 계신데요. 우리 윤창현 이사장님이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해 있는 복귀 일정을 전부 답사를 했어요. 그 마지막에 도대체 복귀라는 뜻이 뭐냐. 중국어로 한자를 복귀라는 글자를 쓰는 게 한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한자로 표현하느냐를 봤더니 음차를 한 것이다. 그러면 복귀라는 우리말을 중국 한자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복귀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아 복은 밝다라는 뜻이고 희는 해라는 뜻으로서 밝은 태양이라는 뜻이 복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